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영 멘토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나노 신소재고요. 네. 17만 5천 원에 20%. 17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이거 최근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사신 거예요? 아, 7월 정도에 아마 샀을 거예요. 7월쯤에, 그죠? 급등 한번 나왔을 때. 네네네. 근데 네네. 이때 그 매사, 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을? 우선은 제가 조금 응급제 쪽에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그 올라갔을 때 제가 탄것 같아요. 대장주라고 생각해. 대장주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 기업이 네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건데, 아, 근데 이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을 때산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가 이제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아,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뭘까요? 한 삼성전자를 아마 다 뽑을 아, 거예요, 그죠? 그런 네네. 삼성전자조차도 주가가 지금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가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 종목들이 살짝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빠지면 그만큼 굴곡이 좀 심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더존비지온이라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빠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약간의 실망감이 터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 지금 나노신소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다리, 이제 그 수급들이 좀 탈출을 하는 그런 자리들 아.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좀 많이 빠지면 또 위험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14만 원을 일단 손절가 잡아놓고요. 14만 원이요? 예. 그리고 저는 매수가에 꼭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16만 5천 원 정도 근처에 왔었죠. 그죠? 네. 저는 목표 주가 요 정도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16. 혹시 계속 갖고 가는 건 조금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존비지온도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만약에 나노신소재가 이런 자리라면 계속 네. 가져갔는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빠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건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주가가 많이 네. 빠졌을 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종목들은.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저는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 14만 원과 16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16만 5천 원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 예.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 매수를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지금은. 네. 이렇게 대응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